지금부터 사랑하시는 아버지, 사랑하시는 할아버지, 고 김명남 성도의 장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나이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때가 되어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 품으로 품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이 시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아버님, 고 김명남 아버님의 모습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확신을 얻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품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이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님께서 자녀분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 진지한 삶의 그 모습, 성실하셨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물려주심을 확신하며 이 시간 마지막으로 아버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다짐과 함께 우리도 아버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며 이 세상을 살겠다고 하는 다짐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을 부르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주보 뒤에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빛이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잊고 씨뿌린 후에 주스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얻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예, 이 시간 이병덕 장로님께서 우리 온 가족을 위해서 위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이시며 할아버지의 장례를 맞이하여 흩어졌던 자손들을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어 끝까지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소망과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천국으로 돌아가신 김명란 집사님의 장례를 맞이하여 자녀손들과 조문객들에게서 깨달음의 영을 더하사 이 땅에서만 마음을 빼앗겨 예수님이 초청한 천국잔치에도 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천국으로 돌아가신 김용란 집사님의 뒤를 따라 모두 예수 잘 믿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변윤선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하사 듣는 사람들이 큰 변화를 받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장례의 모든 절차가 잘 진행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 저는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님 작년 5월인가 한 번밖에는 뵙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사우스베이 장로교회에 온 지가 1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때는 이미 아버님께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실 그러한 형편이셨기 때문에 한 번 아파트로 제가 신방을 가서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받았던 첫 인상은 참 정결하시다 하는 그 정결함이었습니다. 지금도 앞에 이렇게 누워 계신 모습을 볼 때에 참 정결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장례식을 제가 주례를 했지만 고인의 모습이 이렇게 정결한 모습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자녀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가정의 어르신들께서 돌아가시면 문상 오고 조문 와서 하는 말이 상사 말씀은 웬 말씀입니까? 유구무원입니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라는 말로 위로라고 드리는 것이 상례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의 죽음 앞에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상가집에 가서 예의를 지키는 것 또 조문을 드리는 것과는 전혀 상반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님의 죽음을 바라볼 때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 슬프고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아버님께서 할아버님께서 평소 우리에게 하셨던 그 좋은 이야기들 좋은 모습들 정말 기억에 남을 그러한 여러 좋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아버님 할아버님의 좋은 기억을 다시 되살려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명절 때마다 만나면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아버님은 할아버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활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는 하나님 앞에 갈 그날 그 전까지는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나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재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셨지. 아버지와 이런 추억을 가지고 있지. 아버님이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 이렇게 사셨지. 우리 아버님의 그 연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올해로 96세. 2년 전에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셨는데 우리 이 가정의 아버님하고 거의 비슷한 연배이십니다. 아버님의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가 언제 태어나셨고 어떻게 살아왔을까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에 그 어려운 일들을 다 겪으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태어나실 때는 우리나라에 주권이 없고 일본의 강점하에 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식민지 백성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처참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때 태어나서 아마 일제의 교육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 일제 치하에 그 치욕스럽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 이후에는 인간이 생활하는데 가장 힘들다고 하는 한국 전쟁을 고스란히 다 겪으셨을 겁니다. 그 이후에 어지러운 정치 현실 가운데서 독재 정권의 그러한 탄압 가운데 사셨을 겁니다. 그리고 양력을 보니까 96년에 한국에서부터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습니다. 어느 사회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힘든 상황의 첫째는 전쟁이고 두 번째 힘든 상황은 이민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면 아버님께서는 인간이 견디기 가장 힘든 한국 전쟁을 견디셨고 이민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자녀분들을 낳으시고 교육하시고 키우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 후손들의 모습을 이 세상에 남기셨습니다. 그 힘든 삶을 살아올 수 있는 그 삶의 힘의 원동력이 어디 있었을까? 저는 신앙이라고 봅니다.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온 가정을 지켜주시겠다 주신다고 하는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셨을 겁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때 한없이 약한 법입니다. 내가 이게 온전히 올바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인가?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이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간이 사망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고 사망 앞에서 사망의 굴복함으로 죽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그 사망도 승리한다. 사망도 넘어선다. 라고 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음을 승리한다. 사망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걱정은 인간의 연약함의 걱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사망을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승전가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줄 압니다. 우리 아버님께서는,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품에 안겨서 지금 이 자리를 내려다보시고 계심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할아버지는 다시금 부활하십니다. 우리가 모여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고 그의 살아오셨던 그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 순간 우리와 함께 할아버지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압니다.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모두가 가지시는, 그래서 사망으로부터 승리를 선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는, 아버지는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앞에 아무 할 말 없이 허무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는, 아버지는 살아계시다.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다. 내 마음속에, 나의 영속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과 함께 구원의 은총을 받는 우리 모든 자녀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후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의 모습을 기억하며 서로 여러 말로 위로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병덕 장로님께서 조가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버님을 회고하면서 우리 김덕래 집사님 넷째 사위분이 되십니다. 아버님을 회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이런 자리를 똑같은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런 회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런 자리에 참석해 주신 아주 가까운 친지 여러분들한테 먼저 아버님 가시는 길에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뭐 몇 가지 이렇게 적어봤는데 두서없이 이거대로 제가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아버님, 아버님, 아버지하고 자식이나 손자들 간의 좋은 기억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라고 그랬을 때, 저는 사실 아버지하고 저하고의 관계부터 저는 항상 참 특이한 아버지와 저와의 관계였어요. 저는 제가 아버님을 사이지만 19살 때 처음 만나 뵀어요. 그러니까 10대 티네이저 때 아버지를 처음 뵀는데, 또 저희 부모님이 일찍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저희 아버님이랑 동갑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하고 저와의 관계는 아버님이라기보다는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참 저희들을 모두 다 사랑하고 뭐 너무나 좋은 신아버님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기에는 진짜로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가 제가 또 직업이 특이해서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아주 산골 오지 보통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살고, 그런 때마다 항상 찾아오시고 저희 집을 제일 많이 방문하신 게 아버지실 거예요. 누구를 통틀어서 아버지만큼 저희를 방문해 주신 분이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제가 결혼하고 초반에 어려웠고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20대 후반에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근데 아버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저를 꾸짖어 주시고 제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남한테 해가 되지 않고 살 수 있게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게 사실은 저는 아버님입니다. 저의 아버지예요. 뭐 여러 가지 가르치심이 많이 있으신데, 항상 뭐 한국 분들은 잘 알 거예요. 가와만사성이라고. 가정이 행복해야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세상이 나가서 성공하는 게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저는 명심하고 모두 저희들 명심하고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끌고 꾸미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온 걸로 압니다. 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라. 뭐 모든 어른들이 다 하시는 일이겠지만
그런 두 가지 말씀을 저는 평생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상당히 좋은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 좋은 습관이 많이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세상 살면서 아버님처럼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분은 그렇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버지 배 나온 거 본 적 있습니까? 진짜로 아버지처럼 자기 몸 관리, 시간 관리, 일정 관리 모든 거를 참 자기 관리를 진짜로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버님은. 저는 진짜로 그런 분들을 다른 또 비슷한 분조차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님은 한 가지 또 좋은 습관을 가지신 게 많이 읽으세요. 아마 젊었을 때도 아버님이 말씀을 뭐 다들 들었겠지만 책방에서 일하시고 하면서 책도 많이 읽으셨고 그렇게 나이가 드시고 아흔이 넘으시고 하셨어도 항상 가만히 계실 때는 손에 꼭 뭐를 들고 읽고 계세요. 신문부터 시작해서 조금만 주간지, 월간지, 정치, 경제, 세계사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깊고 넓고 해박하게 알고 계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아버님 그 좋은 독서의 습관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버지 습관이라기보다는 아버님의 장점이신데 기억력이 너무 좋으세요. 그 연세에도 기억력이 너무 좋으셔서 저는 기억력이 되게 안 좋은 편입니다. 저는 뭐 원리를 따지고 그런 원리 이치를 기억을 잘하지만 무슨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사람 이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지나면 다 까먹는데 아버님은 그런 걸 하나도 안 까먹어요. 예를 들면 어떤 식당에서 내 손주 딸이 월급 탔다고 나 처음 밥을 사준 데가 여기다. 지나가면서 그런 식당 아니면 무슨 장소 그런 것들을 하나도 까먹지 않고 기억하시고 말씀하시고 언급하시고 저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참 자손들한테는 크게 힘이 되는 일이에요. 그걸 기억해 주시고 언급하시고 아주 프라우드 오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연장선상인데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일이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버지가 뭘 가장 제일 좋아하시냐. 자식 손주들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 뭐 어느 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자식 손주 자랑스러워 안 하겠냐마는 저희 아버님은 진짜로 자식 손주들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로 사신 분이세요. 자랑하는 거랑 자랑스러워 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지요. 근데 할아버지는 항상 저희를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물론 자랑도 하셨겠죠. 맥도날드 가셔서. 근데 먼저 아버님은 저희를 자랑스러워 하셨기 때문에 또 칭찬도 많이 하시고 자랑스러워만 하시는 게 아니고 칭찬도 많이 하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저한테는 동기부여가 상당히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더 좋아하실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게 됐습니다. 아버님 좋아하시는 거 보고 싶어서. 이제 아버님한테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우리 모두를 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 먼 훗날 아버지와 하늘나라 천당에서 다시 만나 뵐 때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일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때 뵐게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너무나 사랑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제가 사실 이렇게 준비하면서 슬프게 하고 싶지 않고 저도 이렇게 울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제가 또 영어로 하려고 그랬어요. 여기 영어로, 그러니까 영어만 되는 젊은 사람들이 많고 사회도 있고. 근데 이게 좀 너무 길어질 것 같네요. 지금 제가 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영어는 제가 생략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회고를 우리 손주되는 김지원 양이시죠? 예, 해주시겠습니다. I wish I went first, because mine wasn't supposed to be sad. And Appa stole some content. Okay. Okay. It's not sad. I really loved and respected our Harabaji for so many reasons. There are three things that I admired the most. His independence, his love for family, and his positivity. This won't come as a surprise to any of you coming from me, but I really admired his Harabaji's independent spirit. He took care and full responsibility of himself even into his golden years. I remember on his many visits to Thunder Bay, I remember waking up to the sounds of Harabaji's morning exercise routine, the ah and the and thinking it was so funny and even slightly embarrassing. But now I only wish I could have his kind of rigor and commitment to self-care. I also remember hearing my parents talk about Harabaji's insistence on living on his own in that apartment. And I remember them feeling helpless and frustrated about how to deal with his stubbornness.
And I think I take after him. I like to think that I do. So sorry, I'm an upa, but I don't think I can help it. I think it might be genetic. another Harabaji characteristic that we all joke and laugh about, sometimes even got a little bit annoyed about, was how he used to say the same things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It didn't help that his hearing wasn't all that great, so often the conversation would have moved on, and out of nowhere he'd come back to it yet again, whether it's about Alice and her new condo in Toronto, or that Singshigyopa is a successful Hanisa. Typical grandparenty stuff, but what I came to realize over the years is that he was always paying attention to all the little things and taking an interest in each and every one of our lives. All 20-something of us. Our successes, however small, our well-being and happiness was everything. He loved us so much. And maybe that has something or everything to do with it. But Harabaji had a real penchant for seeing the best in us and looking for the good. For example, the best example is when I think it was 1998 and I was 11 and our family and Harabaji went to Niagara Falls. And he has this story from that trip that I only kind of remember, but there was some issue at the reservation desk at the hotel. And me being me, stuck my nose in where it doesn't belong, went up as dealing with it and saying do this and do that and just being kind of annoying. But instead of looking at that as kind of annoying or bratty, Harabaji tells that story and says, she was so smart. And I think this is how he generally looked at life, with an extremely positive outlook. He really didn't complain about much, even though it's entirely reasonable to think that it may have been a little lonely at times, or boring, or dealing with the physical challenges that come with aging. Or Harabaji showed up with a smile and a nod, gratitude for the present situation, and always looking forward to the next happy occasion, graduations, weddings, or simply our next family reunion. I'm so grateful to have had the time and relationship with him, despite my poor inventory of Korean vocabulary and the kilometers in between. And I'm so proud to be one of his precious grandkids. And he was so loved by all of us, and in my eyes, our Harabaji was a wonderfully thoughtful, caring, and special man who truly lived a full and Mushinan life. So thank you for setting a good example, Harabaji. Yeah, 이 시간에는 영상으로 우리 아버님, 할아버님을 뵙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예, 인도해 주시죠. 저희가 사진을 한 30장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를 원래 여기서는 보통 슬라이드 쇼처럼 아까 처음에 오셔서 보신 그 사진이에요. 30장 한 정도가 돌아가는데 슬라이드쇼처럼 그냥 3초씩 이렇게 돌아가면은 사실 뭐 다 아버님 다 아시는 분들이고 그냥 별로 큰 의미가 없어 보여서 그냥 사진 하나하나마다 잠깐씩 머물면서 그 사진에 혹시 무슨 뭐 그때 재미있었던 일이라든가 뭐 하여튼 거기에 에피소드가 있다든가 그게 무슨 경우에 모였어서 어떤 오케이전이었는지
그게 몇 년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아는 한 제가 설명할 건 설명을 하고 또 제가 모르는 거는 이게 여러분들한테서 모은 거라 이게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 거는 그때 계셨던 분들이 좀 설명을 하고 그냥 누가 사회를 보고 누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아시는 분들은 좀 참여해서 뭐 나머지 시간을 좀 보내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괜찮으시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연도는 잘 모르겠고요. 이게 밴쿠버에서 그 아버님이 누님들이랑 다 오셔가지고 밴프라고 캐나다에서 로키에 제일 아름다운 데가 있어요. 밴프에 이제 한 3박 4일 그 버스 투어를 가서 아마 내려서 초반에 찍은 것 같아요. 아주 다들 생생해 보이잖아요. 그 버스 투어가 되게 피곤하거든요. 사실은 타라 내려라 하루 종일 그냥 뱅글뱅 완전히 뺑뺑이 돌리는 건데 근데 참 아름다운 그런 사진입니다. 근데 아버님이 항상 오시면은 제 옷을 아까 제가 아까 까먹었는데 아버님이 하나 또 상당히 좋은 습관이라 그럴까 아버지 탤런트가 멋있으세요. 옷을 잘 입으세요. 이 옷걸이가 좋으신 건지 뭘 입어도 참 잘 입으시고 이 폼이 나고 나 같으면 안 하겠는데 막 노란색 뭐 막 초록색 이런 옷들을 입으셔도 잘 어울리시고 잘 어울린다기보다 멋있어요. 이제 몇 개 사진에 아마 그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 양반이 근데 저한테 약간 라이벌 의식을 가지셨는지 오시면 제 옷을 저렇게 자꾸 빌려 입으세요. 저게 제 옷이에요. 저 이 후질근한 옷을 왜 하필이면 또 그러셨나 몰라. 다음 사진. 이거는 그 같은 그 럭키 투어인데 거기 콜롬비아 빙원이라고 그 아이스버그가 뭐 빙산이죠 빙산. 그게 이렇게 내려오는 데인데 거기에 바퀴가 뭐 한 이 정도 2미 한 거의 제 키 정도 되는 그런 버스를 타고 그 아이스버그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렇게 크레버스라고 그 빙하 사이에 그 갈라진 틈에서 물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빙하가 녹아서. 그러니까 빙하 물이에요. 그 자체로. 그걸 병으로 제가 받아갖고 제가 손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게 약간 얼어갖고 그걸 제가 병으로 받아서 난 이게 완전히 손이 얼었는데 아버지는 좋다고 저 그 찬물을 지금 막 드시고 계신 거예요. 저게 지금. 그 물 차가운 게 보통 차가운 게 아니라 빙하고 저희가 로키 산맥 한중간이 무지 추운 데거든요. 아무리 여름이라도 저래요. 저기는. 다음 사진. 이거는 아버님 구순 잔치로 기억이 되는데요. 밴쿠버에서 저희가 바닷가에 근데 이게 저만 얘기할 게 아니고 혹시 뭐 얘기할 게 있으면 거기다 덧붙이셔도 다 됩니다. 바닷가에 조그만 아주 아담한 식당을 2층을 통째로 저희가 빌렸어요. 근데 2층이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저희 한 2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20명이 앉고 적당히 할 정도로 거기서 아주 배경도 좋고 아주 그 사람들이 다 잘 꾸미고 우리가 특별히 얘기도 안 했는데 아버님 생신이라고 메뉴를 따로 만들었어요. 아버님 생신 메뉴판을. 그래서 메뉴판이 아버지 김명남스 나인스 버스데이 메뉴였어요. 그 중에서 고르는 걸로. 그래서 아주 저희가 이게 아주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는 그런 생일입니다. 혹시 여기에 뭐 더 하실 거 없어요? 넥타이를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했어요. 넥타이? 네, 뭐 어떤 때 지금도 하고 계신 넥타이가 네. 항상 전화타인데 그걸 항상 좋을 때마다 네. 항상 전화타를 하고 계셨어요. 네. 저 넥타이하고 좀 이따 또 보시면은 약간 더 밝은 넥타이가 또 하나 있어요. 그 넥타이는 되게 포멀하게 결혼식, 졸업식 이런 데 하시는 넥타이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 넥타이 되게 많으세요. 잘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 따라서 아주 넥타이를 선정을 잘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참 멋있으신 분이에요. 하여튼 자세히 보시면 알겠죠. 다음 넘어가 주세요. 이 선글라스도 이게 이 연세도 이게 아흔이 넘으신 분이 저렇게 아주 이 자세도 그러시고 그냥 너무나 저는 아버님이 저렇게 이게 너무 멋있고 참 본받고 싶은 그런
자기 관리가 철저하지 않으면 저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제가 출장 갔다가 갑자기 그냥 불시에 들렀는데 아버님 모시고 그 앞에 85 빵집인가 있죠? 왜 그 길 건너편에 85예요? 85인가? 85. 네, 그 빵집에서 빵 사들고 이제 집에 가시기 전에 찍으셨는데 저렇게 멋있게 빵집에 가는데 저렇게 멋있게 하고 나오셨어요. 다음 사진이요. 아, 참고로 이게 제 컴퓨터에서 이게 나온 사진들이라 좀 제 사진이 좀 많습니다. 되게 죄송합니다. 이게 좀 딴 것도 좀 더하고 빼곤 했는데도요. 그래도 이게 소스가 그렇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헌팅턴 비치에 우리 성아네 집에 참 형한테 신세를 많이 지고 그랬지만 아버님이 거기 가시는 걸 참 좋아하셨는데 한 2년 전에 1월 1일 날 크리스마스 때 다 가족끼리 모였다가 1월 1일 날 헌팅턴 비치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저는 저랑 아버지만 찍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찍고 봤더니 저 뒤에서 저렇게도 난리를 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때 상당히 저때만 해도 정정하셨습니다. 다음 사진. 이건 전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어머니 산소 옆에서 앉아서 찍은 건데 2018. 이거는 성화가 그 사진은 엄마 산소예요. 응, 엄마 산소. 성화가 참 할아버지한테 손주딸. 하여튼 근데 아버지가 일식을 좋아하세요. 소식이시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일식을 이제 좋아하시는데 회를 저렇게 많이 사드렸는데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저게 무슨 아버지 좋아하시는 일식집인데 미아비라고 저기 가시는 걸 참 좋아하셨습니다. 다음 이거가 2년 전 1917년 크리스마스 파티 때 또 역시 그 성안에 성화가 그래서 항상 큰 집에 이사를 가야 돼요. 저 성화는 거기서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는 또 저기 오킬에 동순 누님네 집에서 한 4년 5년 동안 계속 이게 트레디션이죠. 크리스마스 때 가족끼리 모여서 한 열흘 정도 이렇게 파티하고 하는 게 근데 이제 거기서 이사 나오신 다음에 이제 성안애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성안에서 과거 한 3, 4년 동안은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안에서 그때 다 모여서 이 뭐 재밌는 선물 교환 저기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 끝나고 이제 좀 지쳐서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뭐 더 할 거 있습니까? 없어요. 다음 이것도 아마 같은 그 크리스마스 때 같은데 저희는 이제 모이면은 식탁에 앉아서 이 집안 식구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아침부터 아침 먹고 얘기 시작해서 밤늦게 밤 12시 넘어서 1시 2시까지도 얘기를 해요. 식탁에 앉아서 떠나지도 않고. 근데 아버지는 거기 참여해서 얘기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옆에 복도에 이제 리빙 룸이라 그래야 되나 패밀리 룸에 앉으셔서 그 소리가 이렇게 조금씩 들리시는데 그 소리를 듣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들이 저렇게 얘기하고 자기네들끼리 시시닥거리고 그런 시간 보내는 거를 옆에서 저렇게 들으시면서 흐뭇해하고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그런 걸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귀가 안 좋아서 잘 들리시지는 못하시지만 다음 이 사진은 3주도 안 됐어요. 아버지가 그 양로병원에 계실 때 처음에 한 두 달 전에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서 그때까지 혼자 그때까지 정정하게 사시다가 양로병원에 아니 병원에 가셨다가 이제 양로병원에서 있게 됐는데 그 이름이 뭐지? 양로병원 이름이 로미타 아니야 델라모. 거기서도 처음에 안 좋아서 뭐 침대에서도 못 내려오셨어요. 사실은 침대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내려오셨는데 가끔 한 며칠에 한 번 그 최근 들어서 올해 1월 2일인가 1월 3일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저희가 도착을 했더니 누님이랑 매형이 이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가자고 그랬더니 나간다 그러시고 이렇게 나오시고 이것만 하신 게 아니고
또 다시 병원 아, 그 양로센터 입구까지 가서는 거기서부터는 또 걸어서 이 워커를 사용해서 걸어서 방까지 가셨어요. 그만큼 의지도 강하셨고 이 표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좋아하시는 그런 표정이시고 행복해하시는 표정이시고 며칠 전이지만 뭐 햇빛 때문에 이렇게 옆광이라 눈이 가셔가지고 좀 눈을 이렇게 하셨지만 아주 좋아하시는 이 표정이 너무 좋아서 이 사진은 집어넣습니다. 다음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오킬 대저택에 사실 때 누님이 방이 뭐 한 10개는 되는 것 같은 집인데 셀 수도 없어요. 방이 너무 많아서 술래잡 깨야 되는 집인데 거기서 크리스마스 파티하고 디너 크리스마스 디너지요 이게 크리스마스 디너 한다고 어른끼리 이렇게 한 상이고 애들은 또 다른 상에 다른 쪽에 있었고 그렇게 해서 디너 하는데 아마 애들 중에 한 명이 찍어준 사진 같습니다. 이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사실 동순이 누님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으신 분인데 왜 좀 평소랑 틀린 것 같아서 그냥 놔뒀으면 더 좋을 걸 뭘 괜히 더 하셨다 싶어갖고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다음 이건 제가 잘 언제 어느 오케이션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는 분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생신인지 근우 생일인지 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근우 저런 거로 봐서는 이게 그러면 한 10년 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죠? 저기가 12년 12년? 13년 13년 아버지 생신이 머리가 진짜. 저 조나지요? 네. 조나. 그러니까 다 성수랑 병자 다 결혼하기 전이네. 조나가 절대. 그렇죠. 맞아요. 맞아. 맞아. 다음. 아 이거는 그 유명한 성주 결혼식 사건인데 성주 결혼식. 성주 결혼식에 이제. 다 모여서 이렇게 아주 재밌게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이 아버지가 제일 잘 나온 사진이에요. 제가 아버님이 준비를 해놓으셨습니까? 아버지 영정사진을 하나 뭘 찍어놓으신 게 있는데 우리 식구들이 다 봤는데 이게 너무나 근엄하신 표정으로 찍으셔갖고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제 옛날 사진들을 다 쳐다보다 보니까 요 아버님 모습이 너무 이게 아버지 이건 진짜로 아버지의 아주 전형적인 아버지 모습이고 그래서 그 사진을 이렇게 캡처해서 여기 해서 여기 한 게 이게 아버지 사진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로 아버지의 아주 제일 그냥 아버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네, 이 타이. 이따 또 나올 거예요 이게. 참 보기 좋은 사진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예, 같은 결혼식에 그 손주 사위. 손주 사위. 이게 스냅 사진인데 너무나 멋있게 나와서 이 사진은 너무 잘 나온 사진이에요. 아버지도 멋있고 손주 사위도 멋있고 아주 양복들도 멋있고 넥타이 특히 멋있고 그래서 아주 너무 보기 좋아서 찍은. 그게 아마 저 KD 저거 아니야? 응, KD 유모차. 다음. 이거는 저희 동네 같은데 토론. 다운타운에
그때 근데 성 안에도 왔거든요, 같이. 근데 성 안에는 그날 따로 놀았어요. 이날은 따로 놀았어요.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 성화한테 아주 큰 잘못을 해갖고 지금도 성화가 아주 저를 구박하는데, 토론토에 혹시 오시면은 다운타운에 핫도그 이 부루마가 많이 있어요. 토론토 그 시청 앞에. 근데 그 핫도그가 되게 맛있다 그러고 토론토 핫도그 치면 아마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요. 그거를 미리 알고 와서 그거를 하나를 먹고 싶었는데, 제가 어디 식당을 예약을 해놓고 우리가 한 15명 정도 되는데 핫도그를 3개 사갖고 한 입씩 잘라갖고 한 입만 줬거든요. 그래갖고 지금도 저를 보면은 하여튼 구박이고, 그때 핫도그 못 먹은 게 너무 한이 돼갖고. 근데 그 핫도그 진짜 맛있어요. 불맛이 진짜로 나는 핫도그예요. 혹시 토론토 오실 일 있으면 그거 꼭 사드세요. 다음 사진. 이게 토론토 대학 잔디밭에서 찍은. 저런 양복은 저는 이불에도 잘 못 입거든요. 근데 아버님은 저렇게 아주 과감하게 저런 걸 잘 입으시고, 뭐 이게 전체적으로 하여튼 잘 어울리게 입으세요. 다음. 이거가 아까 그 생일 잔치한 그날 같이 찍은 것 같아요. 저 조나를 보니까. 다음. 이거를 이렇게 포즈를 취하라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2013년도에 또 똑같이 버스 여행인데, 저쪽 그 제가 캐나다에 사니까 캐나다 퀘벡주에 단풍 여행을 갔는데, 이게 캐나다 수도인 오타와의 오타와 강이에요. 오타와 강에서 이렇게 어떻게 제가 사진을 찍는데 이러고 서 계셨어요. 근데 이게 아주 참 아버지 아주 잘 나온 사진이에요. 그리고 저 선글라스를 잊어버리시고 그렇게 아주 애통해 하신 거 선글라스 같은데. 그리고 저쪽 뒤에는 퀘벡이고 이쪽은 온타리오고 이게 주 경계를 흐르는 강이에요. 다음. 경주 이제 결혼식인데 이제 똑같은 타이를 아버지가 매시고, 양복은 틀리지만 수트는 틀리지만 타이는 똑같은, 이게 아주 상당히 오피셜할 때 하시는 타이라고. 태도 잘나시고 너무나 하여튼 멋있으신 할아버지예요. 저희 세대뿐만이 아니고 손주 손녀들이 보기에도 멋있는 할아버지. 다음. 네, 이건 저희 딸들이랑. 네. 다음. 이것도 아마 이게 누군지 알아맞혀야 되는데, 이게 제일 앞에 선 사람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거든요. 여기 이 화면을 많이 가리는 사람이 아드님인데 상당히 재주가 있으셔서 그게 사람들을 재밌게 만들고, 빠지면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동현이가 여기서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갖고 지금 뒤에서들 그 나이아가라에 가면은 그 이걸 뒤집어 쓰고 배를 타고서 그 폭포에 되게 가깝게 근접을 하면은 그 물보라 때문에 아주 비라기보다는 그냥 위아래로 그냥 사방팔방에서 물이 튀어요. 위에서만 내리는 게 아니고 옆에서도 오고 아래서도 튀고 막 물바람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뒤집어 쓰는데 이제 동영이는 가기도 전에 줄 서 있는 데부터 자르고 있어가지고 지금 다들 웃느라고 지금. 다음. 이건 토론토의 밴쿠버 아일랜드가 아니고 토론토 아일랜드에 가시기 한 하루 전인가 전부 날씨가 좋아서 나와서 가족 사진 한번 찍은 겁니다. 근데 아버님은 그때 저 옷도 저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옷인데, 제가 저거랑 똑같은 옷을 밴쿠버에서, 밴쿠버가 비가 많이 와서 두꺼운 옷은 필요 없지만 비 방수가 되는 옷이 필요해서 저거랑 똑같은 옷 하얀색을 제가 하나 입고 있었어요. 밴쿠버에서 그때 또 개를 길렀기 때문에 제가 자주 데리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버님이 오시더니 그 하얀색을 이렇게 탐을 내시는 거예요. 또 네, 그걸 자꾸 입어보시고 이거 나 가져도 되냐 뭐 이러시고.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서 하얀색을 찾았는데 하얀색은 다 나가고 없고 저 색깔만 남아있다고. 근데 이걸 사다 드렸는데 그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저 같으면 저런 색깔 사실 입기 어렵거든요. 상당히
근데 할아버지한테는 잘 어울리고 뭘 사주시면 그렇게 좋아하시고 잘 입으세요 또. 그걸 그냥 받기만 하시는 게 아니고 잘 쓰시고 잘 입으시니까 해드릴 맛도 나고 그런 옷입니다 저 옷이. 다음. 또 똑같은 옷을 입고 아버님이 좀 그때 바람이 불고 그래서 추웠나 봐요. 뒤에 사람들 보면 바람 부는 게 좀 느껴지죠. 저희가 호수까지만 저 호수가 뭐 바다랑 똑같으니까 뭐 지평선이 보이는 호수니까 오대오니까요. 근데 다들 재밌게 뒤에서는 뭘 하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너무 이 대조가 돼서 뽑은 사진입니다. 다음. 다음. 이건 아까 아버님 구순잔치 때 딸, 며느리, 손주, 딸 이렇게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그러고 나서 그거 하고서 아마 밴쿠버 아일랜드를 같이 놀러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밴쿠버 아일랜드 가는 큰 페리가 있는데 거기는 차가 뭐 한 100대 이상 들어가고 자기 차를 그냥 드라이브해서 타고 가서 거기다 파킹해 놓고 위에 가서 식당에 있는데 갑판에 나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 기억에 그래요. 다음. 이건 아버님 방을 한번 한 4년 전인가요? 한 4, 5년, 3, 4년 전에 아버님 여기 혼자 여기서 한 20년을 사셨나? 하여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20년 사셨죠. 그 방에 가구를 자손들이 전부 가서 전부 뒤집어 엎고 다 새 걸로 바꿔주고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아주 잘 해놓고 아버님도 또 옷 잘 입으시고 그러고서 사진 한 장 찍은 거예요. 그때 뭐 소파 뭐 저 모든 걸 다 새 거로 바꿔드리고 여기서 또 옷 입으신 거 보면 저렇게 입으시는 게 저게 보통 전 저렇게 입는 방법을 몰라요. 이 안에 머플러도 이렇게 아주 잘하시고 거기에 저렇게 체크무늬도 아주 상당한 과감한 체크무늬 옷을 저렇게 입으시고 다음 이거는 작년 생신이신가요? 언제 생신인지 17 18 뭐 네. 전부 다 손주 손녀들 아 증손주 증손녀들 증손주 증손녀가 전부 들어있어요 여기 보니까 거의 안 빠진 그레이트 그레이트 그러니까 증손주 손녀들이 하나도 안 빠졌네 다 있네 네, 다 있어 다음 이거는 아까 한 네. 오케이 참 보기 좋으신 할아버지세요 다음 이거는 사실은 이거보다 이거랑 연관된 비디오가 저희가 하나 있는데 그것까지 집어넣으면 참 이 이유를 아실 텐데 두 분이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너무나 웃다 못해서 거의 우시는 건데 그 아주 재밌는 아드님이 앞에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그렇게 재밌게 해갖고 두 분이 재롱잔치를 해갖고 두 분이 웃다 못해 우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동순이 누님이 같이 노래를 하겠다고 같이 나와서 노래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 옆에서 웃느라고. 다음. 이건 그때 저희 집에 오셨을 때인데 토론토 버링턴에 생일잔치 할아버지 생일 케이크인데 손녀 딸이 직접 만드는 손수 만드는 건강 그 케이크를 지금 네, 작년이죠. 재작년이죠. 2018년인데 거의 작년이죠. 뭐 지금 2020년 지금 뭐 며칠 지났다고. 예. 네, 1년뿐이 안 된 아버지 생신인데. 동민애가 이제 집을 사서 이사 갔다 이렇게 다 보고 싶어 가지고. 가시겠다고 안 된다고.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시고 혹시 어떻게 잘못되시면 이게 마지막 아버지 여행이시죠. 비행기 타고 하는. 네. 비행기 타고 하시는 마지막 여행이세요. 좀 잘해줘가지고 그렇게 좋아지셨죠. 진짜 좋아지셨죠.
저 비즈니스 클래스도 타시고, 아 퍼스트 클래스 타시고 오시고. 아주 아버님. 우리는 3등, 이코노미 타고 아버지만 1등석에 타가지고. 다음. 이거는 작년에 넘어지셨지 아버지 마켓에서 나오시다가 이거 넘어지셔갖고 넘어지셔서 여기 다치셔갖고 여기가 이렇게 그때 상처가 아직도 있으실 때예요. 좋아하시는. 그렇게 카드 받으시면 좋아하시고 당신 주소로 손주나 손녀들이 카드를 보내시면은 그거 1년에 한 번 받아보는 게 너무나 기쁘셔갖고 1년 내내 그 우체통을 열어보신다. 혹시 뭐가 온 게 없나.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하세요. 그런 거를 뭐 다 그러시겠죠. 어른들 그러시겠지만 하여튼 그게 좋아하시는 모습이십니다. 다음. 또 꺼내서 또 읽으시고. 좋아하시는 게 저기 써 있잖아요, 얼굴에. 다음. 이거는 저 아까 저 지원이 저 졸업식 때 고등학교 졸업식 때 썬더베이라고 캐나다의 촌이에요. 인구 10만인데 저 광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거기서 한 10년을 살았었는데 졸업식 때 오셨는데 저기를 한 5번은 오신 것 같아 선도베이를. 5번은 오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비행기를 가락까지 타시고 오셔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시는 분이 사실은 위험한 일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한 게 좋은 일이 아니었었는데 그만큼 아버지가 아주 의욕이 있으시고 그걸 해도 마다 하시고 안 하시고 오시고 그러셨어요. 참. 다음. 이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처남이 밴쿠버 살 때 2005년도에 아버님이 거기 방문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뭐 그냥 원래 사진마다 생기기는 제일 잘생긴 사람이 사진은 혼자 다 망쳐나 이상한 표정을 항상 지어갖고 딴 데를 보거나 뭐 콧구멍을 이상하게 한다거나 뭐 눈을 이상하게 한다거나 뭔가 차나를 이상하게 해서 근데 뭐 이 정도면 준수하게 나온 거예요 사실은. 다음. 이게 그 스키장이 이름이 뭐죠? 위슬러라고 아주 유명한 밴쿠버 북쪽에 있는 스키장인데 거기 여름에 갔으니까 그냥 그 스키슬롭 아니 그것만 타고 곤돌라 타고 올라가서 그 위에서 찍은 거예요. 저기 저 동현이 처남이 아니지 장모님이랑 같이. 다음. 이제 어머님 산소 앞에 몇 년도에 간 건지 모르겠는데 25? 네. 어머님 산소 앞에 가서 아버지가 이렇게 같이 앉아서 찍은 사진이에요. 선글라스도 참 잘 어울리시고 저기 네 명 다 썼네? 5명 다 썼나? 5명 다 썼네.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다음 있습니까? 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죠. 아주 시간이 좀 상당히 경과했는데 그래도 그냥 슬라이드 쇼로 지나가는 것보다는 뭔가 좀 거기에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순서에는 없지만 그 아드님이 감사 인사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그 아버지의 이제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같이 하기 위해서 와주신 그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또
친척분들, 친지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들로서 그 모든 자식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아들로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항상 그 미안한 마음이 남고 죄송스럽고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아버지랑 마지막에 좋은 시간을 좀 보냈고 모든 식구들이 다 그런 시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슬프지만 슬프지 않게 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뭐 영원히 잠든다고 하시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언젠가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날을 기약하면서 오늘부터 이 시간 즐겁게 아버지 생각하시면서 보내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여기까지 해주신 발걸음 감사드리고요. 할 말은 많은데 우리가 같은 가족들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시간 가지면서 오늘 이후에 계속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참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지 이렇게 헌화하는 시간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쇼잉을 아니요 예. 여기 꽃은 여기에서 뽑아서 뷰잉을 하시면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아드님하고 셋째 따님 또 셋째 사위분 그 다음에 둘째 따님이신가요? 지난번에 병원에서 뵐 때에 그죠 몇 분만 뵙고 여러분들 오늘 생전 처음 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례를 굉장히 많이 한 목사 중에 하나거든요. 100번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장례식을 한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장례식인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제가 그 말씀으로 준비한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이 장례식 이 한 시간 조금 지난 이 시간 동안에 그대로 재현해 주셨다라고 생각돼요. 참 감동적인 그런 장례식입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492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나중에 이렇게 마지막 아버님, 할아버님 비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넷째 사위분의 활약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예, 반주까지 또 해주실 모양입니다. 네. 예. 예, 기타가 더 좋습니다. 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항상 찬송하간 후에 열린 음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등은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홀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질 곳 없어도 영원 어지 살려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연기금 넘치리라 빛나는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아버님을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리며 하나님 품에 안기심을 확신하며 함께 모여 아버님에 대한 좋은 추억과 사랑을 서로 이야기하는 모든 자녀들, 자녀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